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 이 같은 발언은 김재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3월달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입니다. 차라리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된다. 그런 내용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걸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해서 한번더 오래된 원한, 구원 대신에 정권 교체가 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악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도 그 손을 잡고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그렇게 털고 가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읍보라는 것이 더 튀어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각각의 해석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열기는 지난 3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상 침묵과 칩거가 함께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 도무지 허점이란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약점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업보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앞으로 향후의 행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 특검 수사와 그리고 적폐 수사와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업보 가운데 오늘은 작은 사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전주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사자인 윤석열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한번 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9월 8일 날 박근혜 정부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그 보상금인 배상금인 577만 6천 원의 행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의 행사 합의 51부에 부장판사 고영금은 직권남용 권력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행사 보상금 577만 6천 원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재원은 그가 받은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8년 2월 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차장검사, 그리고 양석조 부장검사입니다. 탄핵 이후에 온갖 수사기관에서 달려들어 날마다 수사가 이어지고 재판을 받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잠을 뒤척이게 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변했고 제 삶은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권 교체입니다. 당내에서 아주 괜찮은 지지율을 또 유지하고 있고, 높은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사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정권 교체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런 소회이자 다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수사나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적폐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정해진 결론 또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한 수사들이 제법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꽤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제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수사팀장 하에서 일어났던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 관한 정정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보와 관련해서 모두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경선 내내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업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비판의 소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아무튼 과거에 대단히 많은 그런 업보를 쌓았다. 이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하나의 단서를 어제 소개했던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경험했던 태블릿 PC 조작 사건과 그 다음에 오늘 소개했던 김재원 씨의 국정원 특활비 남용 부분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업보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